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트라이브 한국 ASM 대표 김범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ASM 전략과 아마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아마존 시장과 ASM이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 아이템을 만들어서 아마존 시장에서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가 시작하는 내내 질문창에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모두에게 공유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 정회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시면서 오늘 웨비나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PPT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거,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 전략, 전 세계가 인정한 아마존 판매 전략, 어메이징 셀링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안내입니다. 오늘 아마존에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비즈니스, 정교하고 체계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자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역회사 GU Worldwide와 미국 지사인 GU USA 운영 중에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메이징 셀링 머신 한국 공식 대행사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아마존 판매 전략 ASM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마존에서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주얼리 쪽 사업에 요새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 거의 모르시겠지만 저는 바이올린 리스트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10년 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가족은 사업과 비슷한 것도 없어요. 네, 다음에 저희 친가 쪽, 다 외가 쪽 다 어떤 기술 관련된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언제든지 노력만 하신다면 재밌게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에는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베이로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뭘 사는 경우도 별로 없었는데, 콩쿨이라든지 어떤 연주에 한번 서기 위해서 보통 같은 곡을 500번 이상 연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도 느꼈고, 어떤 증발되는 잠깐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뭔가 방 안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생각인데, 돈이 엄청 많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어떤 성공,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하실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 아니면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틀, 보통 이제 회사를 많이 다니실 텐데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 회사를 다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시기와 가져가실 수 있는 연봉이 한정이 돼 있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예측 가능한 삶보다는 뭔가 내가 직접 더 만들어내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최대한 어떻게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이베이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다음 이베이에서 이제 판매하면서 기억에 남은 상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도어락이 있습니다. 이 도어락이 한 200불에서 250불 정도에 팔았었는데, 그 중남미, 브라질 이런 데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한 2,000개 정도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치안이 좀안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브라질 이런 데에서 이베이를 통해서 많이 나가게 돼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좋은 아이템이었었죠. 그리고 82인치 삼성 TV도 생각이 나는데요. 남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남자들의 로망은 TV입니다. 근데 그 중동 쪽에 계신 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TV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지만 한 5천만 원 정도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베이 구조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켓에, 해외 이제 그 오픈 마켓에 이베이에 국내에서 없는 물건을 찾아서 G마켓이나 이런 데서 쉽게 찾아서 그냥 리스팅을 합니다. 해외 오픈 마켓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게 됐을 때 국내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금이 없어서 돈을 받고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들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이베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친구한테 이제 약 3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어떤 교육 강의를 하나 듣고 시작하게 됐었는데, 자금이 뭐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팔렸을 때 보통 사서 보내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시도해 볼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갤럭시 기어, 그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인데, 저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그 곡괭이를 들고 이렇게 채굴하는 게 아니고 암호 해독을 해서 하나씩 비트코인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그 암호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품이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 약한 4년 전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약 10만 원 정도였을 때, 10만 원 정도였을 때였고요. 그래도 그 10만 원의 가치가 굉장했고, 또 코인을 이렇게 채굴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이렇게 등재해서,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거의 난리가 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었어요. 당연히 그 채굴업자들도 없었었고요. 그래서 용산, 테크노마트 이런데 그래픽카드들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싹 모아서 두 배, 세배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용산 테크노를 이렇게 쓸어 가지고 이렇게 이베이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이템들 때문에 사실 재미가 좀 있었죠. 이게 제 이제 이베이 그때 당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아이디어였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빌립 산타라고 해서 제 아이디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제 이베이 계정의 셀링 리밋입니다. 셀링 리밋이 뭐냐면은 한 달에 팔수 있는 한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베이 계정을 처음 만들게 되면 아이템 10개, 그다음에 500불어치를 한 달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면 그 다음 계속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제 이베이 셀링 리밋이었는데, 아이템은 4,000개까지 팔수 있었고, 33억 어치 정도의 물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베이에서도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이 정도의 셀링 리밋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때 이제 거기에 있었던 담당자분이 얘기해 주셨을 정도로 좀 슈퍼루키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었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신용불량자까지 될 정도로 망했었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망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사용했던 전략이 일반적인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한 국내 샐러드의 전략이었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베이에서 한국에서 팔고 있지 않은 물건 찾은 다음에 G마켓에서 찾아서 올리면 됩니다. 보통 국내에서 가장 그때 뛰어난 셀러들이 했던 전략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템 몇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올립니다. 아, 오늘 10개 올렸다. 뿌듯하다.
올리려면 그 셀링 리밋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셀링 리밋, 아까 보여드렸던 4,000개 33억, 이런 어떤 이 숫자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쟁력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할수 있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에 10개든 100개든 200개든 아이템을 찾아서 올려도 그게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도박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뿌려놓고 그물을 던져놨는데 간혹 한 개씩 팔리는 걸 리스팅 해놓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보다 어떤,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 TV, 갤럭시 기어, 그래픽 카드, 이런 거 계속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도어락도 한번 볼게요. 도어락 잘 팔려요. 사람들이 따라붙죠. 누구나 G마켓에서 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점점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얘가 나보다 1달러를 내렸어? 오케이. 나도 1달러, 나도 1달러, 나도 1달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셀링 리밋을 올리기 위해서 역마진을 보면서 파는 셀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정비례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남들보다 아이템을 팔고 싶으면은 더 많이 리스팅도 해야 되고 상품을 찾아가지고 올려야 되고 아이템을 여러 개를 다루다 보니까 고객이 문의가 왔을 때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갑자기 난 사본 적도 없는 제품인데 그리고 물건이 팔렸으면 물건이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물건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은 많이 패킹을 해서 보내야 되겠죠. 패킹을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템을 포장을 해서 보내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단점과 매출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리스크가 정비례하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인 그키 아이템이죠. 수익을 내고 있는 아이템이 단 하나씩만 흔들리게 되더라도 4천 개의 아이템 중에서 팔리는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하나 흔들릴 때마다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몇 개의 어떤 사고만 동시에 일어나도 매출 자체가 사라지면서 정확히 말하면 수익성이 사라지는 거죠. 수익성이 사라지면서 기존에 뽑아놓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빚을 지고 이베이 비즈니스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와 실패, 시도와 실패를 이제 반복하다가 결국 찾아낸 모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어메이징 셀링 머신입니다. 일단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기존 셀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진입장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ASM에서 아이템을 선택하게 될 때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아이템들, 뭐 컵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어떤 가방, 뭐 강아지 애완용품, 그 다음에 주방도구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고 그걸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제작을 합니다. 일단 방어가 가능한데요. 이베이에서는 내가 아까 도어락을 삼성 이지온이라고 하는 도어락인데 그 도어락을 팔때딱 팔려서 잘 팔리고 있는 걸 다른 셀러들이 딱 봐요. 그러면은 똑같이 따라붙죠. 하지만 제 브랜드 아이템으로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을 때는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템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구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ASM의 핵심 중 하나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더 적은 비용으로 내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이 뛰어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저희는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재고를 무조건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파워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 매출을 컨트롤,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매출 자체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과 일전에 있었던 일반 셀러 전략과 보완된 부분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BA라고 있어요. FBA. FBA가 뭐냐면은 아마존 창고에 재고를 저희가 입고를 해서 아마존에서 물건이 팔릴 때 아마존이 알아서 스스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터치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아마존에서 물건이 팔리면 아마존에서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상담도 하게 됩니다. 고객 상담도 하게 되는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문의가 많죠. 그 문의 중 90%는 배송 관련된 문의예요. 그래서 배송과 고객 상담을 아마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건과 마케팅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되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처음부터 진입장벽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정성,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에 확장성 같은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셀링 전략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고, 지금 아마존은 연 100조 원 규모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그 마켓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조 원 정도 하면은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G마켓 매출의 약 10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특징 설명해 드렸던 부분, 아마존 FBA를 통해서 상품 배송과 고객 상담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파트가 이제 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가장 많은 어떤 시간, 노력을 요구하는 두 가지는 배송과 고객 상담인데 아마존 FBA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죠. 저희는 꼭 아마존으로 시작을 안 해도 돼요. 저희는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이제 알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굳이 아마존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아마존에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활용할 수 있는 옵션과 이런 어떤 좋은 시스템, 그다음에 시장 규모 때문에 아마존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ASM은 누가 만들었는지, 왼쪽에 보이시는 제이슨 캐튼베리라고 하시는 분과 매트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이슨 캐튼베리는 온라인 마케팅, 물건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잘팔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테랑이신 분이었었고요. 매트 클락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경영 쪽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지 뭐 포브스지에서 뭐 주목할 만한 뭐 30인 젊은 CEO에도 소개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두 분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되게 잘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PL 전략, Private Labeling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온라인 시장의 노하우와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어메이징 셀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리얼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ASM이고,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에서 대기업 외에 실제 저희와 같은 셀러들이 내고 있는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단일 프로그램이죠. 어떤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 내고 있는 매출이 아마존 전체 매출의 2%, 연간 2조 원을 내고 있는 정도로, 뭐, 사실 타 교육기관이 많이 있겠지만,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 강의가 어메이징 셀링 머신입니다. 네, 뭐 현재 150개국에 18,0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이걸 보시면 쉽게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란 두 명의 아마존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슨 캐슨백과 매트 클라, 그다음에 수많은 아마존 전문가들, 지금 18,00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만든 어떤 실전 기법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 쉽게 아마존에서 물건을 잘 파는 방법입니다. 네,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이올린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제가 그 전략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아이템이 없어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인데,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많이 물건을 판다 그랬을 때,
저희는 교육기관일 뿐이고 본인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스텝 바이 스텝 강의로 하실 수 있고 컴퓨터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어떤 일반 국내 셀러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보완된 전략이고 그다음에 뭐 서드 파티 툴, 아마존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ASM이 어떤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상품이 있어야죠. 상품이 있어야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수 있겠죠. 상품을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고, 내 브랜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아마존에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은 소싱. 이제 상품을 내가 어떤 걸 팔지 알았으면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물건을 팔지 결정을 했고, 아마존 시장을 봐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지, 내 아이템이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팔걸 결정을 하고, 내 브랜드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을 결정을 하고, 소싱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중국에서도 가능하고, 사실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능한데, 보통 대부분의 ASM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져요. 품질과 어떤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한 효율이 나는 게 결국 중국에 있는 아이템을 보통 소싱을 많이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어떤 공급업자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와야지 저희가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소싱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잘할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공급업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상품을, 안전하게 소싱해서 미국 아마존 창고까지 보내는 파트를 소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내 아이템까지 있으면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데, 아마존에. 그럼 아마존에 아이템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항상 개념은 오프라인과 비슷해요. 내 상품이 있고, 결국 내 상품을 이렇게 어디선가 이제 떼어와가지고 내 가게에다가 내놨습니다.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박스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파는 거랑 좋은 스토어 안에서 내 제품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랑은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후자 쪽을 택하겠죠. 리스팅 최저가는 아마존에 내 아이템을 이제 등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리스팅이라는 게 상품 등록을 하는 것을 리스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최대한 고객들이 사고 싶게끔 만들어 놓는 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안 좋은 점.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물건을 살때 가게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살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어떤 체험이 불가능하죠. 어떤 오감을 이용한 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그 정보와 장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팅 퀄리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사진. 이 제품을 멋진 사진으로 사람들이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볼수 있는 이 제품이 줄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아니라 고객이 이 제품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고객들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많이 살수 있게끔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 단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느낌을 전달을 한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얘는 뭐 엔진 마력이 얼마고, 뭐 밟았을 때 얼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시트는 전자동으로 뭐 조절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을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될 때, 그런 어떤 특징적인 어떤 제품 스펙보다는, 차가 있으면, 이 차를 당신이 사게 되면, 출근 시간에, 뭐, 지옥철을 경험하지 않고, 편하게, 너네 회사까지 짐 빼지 않고 갈수 있다. 이런 어떤 가치 위주의 설명을 하는 부분을, 이제, 아까 제가 느낌적인 부분이라든지, 경험적인 부분 위주에, 고객이 상상하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카피 광고 문안과 훌륭한 사진, 그다음에 좋은 제목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내 상품을 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파트고, 그 다음 파트는 홍보입니다. 이제 고객들이 내 상품 페이지에 왔을 때 아이템을 잘팔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내 상품 페이지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 홍보 파트가 있는데, 쉽게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 물건을 사러 들어온 사람들을 노리는 광고가 있고, 홍보 기술이 있고, 홍보 파트가 있고, 아마존에 현재 없더라도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있죠. 온라인상에 접속을 하고 있죠. 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레이저 타겟팅해서 내 상품 페이지로까지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M 기본 전략 네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전략 중에 단한 가지만 잘해도 남들보다 우수하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ASM에서는 이네 가지 전략을 고루 밸런싱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상품이 좋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죠. 그다음에 소싱, 누구보다 비슷한 퀄리티인데 싸게 소싱이 온다. 당연히 경쟁력이죠. 리스팅,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내 제품을 더 사고 싶게끔 포장을 했다. 디스플레이를 잘했다. 이것도 당연히 경쟁력이죠. 홍보, 뭐 아이템 이런 거다 똑같지만 홍보를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상품 페이지에 데리고 올수 있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팔리겠죠. 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모두 잘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좀더 원하는 파트에 힘을 실어줘서 본인만의 판매 전략, 판매 어떤 스킬을 늘리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하지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더 잘하면 무조건 좋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올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아마존에서 이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즈니스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브랜드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브랜드 제품이란 제가 거기서 표현한 브랜드 제품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 여러분들 핸드폰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그 모델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알겠죠. 유명한 핸드폰 브랜드 모델을 씁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씁니다. 냉장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고가 제품을 쓰게 돼요. 그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브랜드가 없는 옷을 입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특히 브랜드에 뭐 관여하지 않고 옷은 사긴 사는데, 그 외의 제품들은 브랜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브랜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한번 쭉 둘러보세요. 브랜드 제품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모두 다 브랜드 제품인데 브랜드를 신경 쓰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파셔야 될 아이템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취급해야 될 아이템들인 거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회사에 종이컵이 떨어져서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어디 브랜드인지 모릅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 거 사는 거예요. 그때 살때 좋아 보이는 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대충 가격대가 보이시죠? 한 10불 때도 있고 50불 때까지 있습니다. 37불까지 있네요. 이 정도 가격대가 뭐냐면은 굳이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사는 가격대예요. 그냥 한번 사보는 거.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사는 레벨들. 물론 뭐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꼼꼼히 보고 사지만 이 정도 레벨에서는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사는 거죠. 리뷰 많고, 그 다음에 악플 잘안 달려있고, 이런 거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충동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의 브랜드로 아마존에서 시작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이템 선정할 때 브랜드가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모든 아이템들은 브랜드가 가능하지만 제가 이 아이템을 소싱할 때내 브랜드로 소싱 가능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미니가스키를 예로 들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사무실에서 뭔가 예외가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요새 겨울이어서 많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브랜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Amazing Humidifier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상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거냐? 아니죠. 공장이 이 제품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유통상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브랜드 업체에서 와서 우리 브랜드를 박아서 이 제품 괜찮으니까 가져가겠다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제품, 거의 똑같은 제품들에서 이렇게 로고만 바뀌어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전 세계마다 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공장들은 중국에 몰려 있고 전 세계에 바이어들이 가서 괜찮은 아이템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브랜드를 이렇게 박아서 각 국내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템으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할 수가 있죠. 이런 아이템이라고 할지언정 아마존에서 이렇게 팔면 여기 내 브랜드 이름이 타이틀에 들어가 있겠죠. 똑같은 타이틀로 따라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아마존에서는 Sell Yours라고 해서 같은 아이템이면은 따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파는 사람이 구매 버튼을 눌렀을 때그 사람의 아이템이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브람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처음에 방어가 가능한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라이스 레벨 한 대충 50불 사이, 10몇 불, 15불에서 50불 사이 정도에 있는 걸 고릅니다. 그래야지 잘 팔리고 마진율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기본 마진율은 일단 30% 이상, 다 떼고 30% 이상 정도 남는 거를 아이템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아마존에서 판매해도 좋구나 해서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소싱 파트입니다. 아까 아이템 선정했죠? 그다음에 브랜드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그 가격대 안에 있는. 그다음에 소싱 파트, 알리바바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그런 공장과 도매업체의 정보를 다 몰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가격대와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그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를 형성할 수, 이렇게 나타내는 마크들인데, 믿을 수 있는 애들들을 찾아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아이템을 소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얼마였었죠? 23불짜리를 이제 보통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8불에서 4.2불 사이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30%가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4불, 예를 들어서 내가 4불에 소싱을 한다. 그러면 12불에 팔면 30% 정도 수수료가 30% 정도의 마진이 남습니다. 훨씬 괜찮게 팔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 아이템 괜찮다 생각해서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소싱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리스팅과 최적화. 자, 이게 나쁜 예시입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사람이었던 예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딱 보면 일단 사기 싫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이템도 보통 사진 9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9개, 3개 정도가 돼 있죠. 그리고 이미 공장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쓴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렇다면 이 비슷한 미니 가습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브랜드로 사람들이 경쟁이 붙었을 때이 사람 건 사지 않겠죠, 최소한. 그다음에 제목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글자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저 타이틀에 있는 거 위주로 결과값이 뜨게 됩니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놓칠 뻔했어요. 이 다섯 개의 문단으로 형상할 수 있는 제품, 저제 느낌과 어떤 소비자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제품들을 이렇게 기술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USB 포터블 미니 워터 버틀 캡스 휴미디파이어 에어 디퓨저 아롬 제목이죠. 제목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알수 없는 문자까지 써져 있어요. sharp 008-14. 뭘 뜻하는 건지 모르죠. 이런 것보다는 이 가습기는 뭐 아까 물병에다 꽂아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물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목이 아픈 것을 잘 방어해 주는데 충분한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최적화를 한 활동에서 한 예입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예시.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이 제품을 아까 골랐으니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사진도 9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사진도
사실 이것도 아까 그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제목도 좀더 글자 수를 많이 활용을 했죠. 이 글자 수도 내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그 비중이 높은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하는 그런 거 위주로 채워야 되고, 이 뷸렛 포인트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아까 전에 비해서 개선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뭐 아주 좋은 예시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런 거 사실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밑에 뷸렛 포인트 밑에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어떤 리스팅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제가 당연히 이분들보다는 훨씬 잘팔수 있죠. 제가 말한 부분만 잘 적용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홍보죠. 홍보. 홍보해야 됩니다. 아까 아마존 안에서 하는 홍보가 있다고 그랬고, 밖에서 하는 홍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내일 디테일한 내용에서 기준을 잡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보입니다. 아마존 안에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건데,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딱 보면 이마트 카트죠. 이마트에 들어가면 상품들이 쫙 깔려 있죠. 근데 상품도 거기마다 더 이제 이마트에서 밀고 싶은 상품들이 소비자들 눈에 더잘 띄는 곳이라든지 기획 코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이쪽이 이거면 로얄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존 안에서 이 기획 코너라든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아마존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광고고, 그거를 아마존 PPC 광고, 아마존 스폰서드 애드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제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사람들 많이 눈에 띄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올리자마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눈에 띄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 최적화가 돼 있어야지 쓴 광고비가 아깝지 않게 더 많은 제품들이 팔리겠죠. 그래서 일단 아마존 안에 서는 아마존 스폰서드 프로덕트 PPC 애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아마존 밖에 있는 유저들에게도 저희가 광고를 하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쉽게 이런 것입니다. 저 광고를 보고 저 건물에 가서 사진 않죠. 하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고, 그 제품이 어디서 파는지 알게 돼서 사람들이 뭐 마트든, 뭐 위에 이제 예시는 뭐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사러 그 장소에 가겠죠. 이런 어떤 전단지라든지 옥외 광고 예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 안에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게 되는 게 요새 그 소셜 마케팅의 이제 추세인데, 아마존에서 이제 쿠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쿠폰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쿠폰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 거죠.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데, 이 포스팅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 게시글을 이제 소셜에서 보고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아마존에 와서 사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페이스북이 좋은 거는, 전단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게 되지만,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애완용품을 판다. 그러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애완용품을 살 만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효율이 일반 오프라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마존 안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닌, 밖에서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내 상품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개의 제품을 팔수 있다면, 아까 그 제품, 10개의 제품을 팔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익률 계산기입니다. 첫 번째, 이게 아이템 프라이스, 아까 대충 23불, 뭐몇 불이었, 23불. 몇전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23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판매 가격 23불. 한국 돈으로 1,000원으로 계산해서 23,000원, 23,000원. 두 번째 보이시는 게 아마존 수수료입니다. 아마존에서 그런 어떤 마켓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물건 팔려면 자리세 같은 거 내야 되죠. 쉽게 자리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15% 3.45불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Fulfillment Cost, 이게 뭐냐면은 아마존이 배송에 관련된 고객 문의와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환불 포함해서 아마존이 한번 아마존 창고에 재고만 입고해 놓으면 아마존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우리는 아마존 창고로 입고만 시키면 되고, 그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은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존 수수료는 보통 3.25불 나오게 됩니다. 3.25불. 그러니까 저 23불 딱 넣으면은 뚝뚝뚝뚝 이제 이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4번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비용을 대충 널널하게 제품 단가, 저희가 이제 제품을 살때그 제품 비용과 홍보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홍보 비용을 홍보를 할 거니까 홍보 비용까지 태워서 계산했을 때 여기 보면 네트 마진 순 이익률이 40.87%가 나오게 되고, 그 값은 순 이익은 9,400원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를 판다면 여러분들은 94,000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달이면 282만 원, 1년이면 3,4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 아이템만 제대로 된 전략에 맞춰서 제대로 된 홍보만 하게 되면, 이네 가지 단계를 잘 거쳐서 런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하루에 하는 일, 보통 이걸 관리하게 됐을 때 처음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대부분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댈 게 별로 없어요. 하루에 뭐 5분, 뭐 이틀에 한 번. 뭐이 시간은 뭐냐면은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시간이지 뭔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을 한다면 재고가 떨어질 때 재고 다시 주문하는 거랑, 이번에 어떤 시즌인데 내 상품에 맞는 어떤 마케팅을 해볼까 하는 어떤 고민? 이런 게 여러분들의 일인 거죠. 나머지는 다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3,400만 원이라면, 물론 어떤 분들한테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직장인 초봉, 연봉입니다. 초봉입니다. 초봉. 네, 이것만 잘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잘안 팔리면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잘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혼자 하면 어렵고, 당연히 그두 명의 아마존 전문가와 몇십억씩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들이 만든 전략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저같이 이렇게 망해도 보고 이러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과 붙으면 됩니다. 좋은 교재와 멘토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ASM 정혜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ASM을 수강하면서 하고 계시는 이제 그 닉네임 쌀집아들, 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쌀집을 하셨는데 그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서 이렇게 철이 드셔서 쌀집 아들이라는 걸 당당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분도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이분 애견용품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이제 7기 쪽 유저셨어요.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보통 국내 셀러들이 딱 말하면 물어봅니다. 너한 달에 얼마 파니? 뭐 2억 막 이럽니다. 하루에 한 달에 얼마 남기니 하면 말을 못해요. 네, 많이 팔 수는 있지만 남지 않는 구조인 거죠. 이분 최근 2월 27일에 보내주신 어떤 자료인데 2만 불 정도 합니다. 이분 마진 40% 정도 되니까, 지금도 직장인이세요. 아직까지 전업으로 이걸 하고 계시진 않지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시는 거죠. 이분의 직업은 방사선과 선생님입니다. 방사선과.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팔 벌리고 서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 또한 영어 잘 못하시고 저와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카페 가셔서 커피는 많이 사 드셔 보셨겠지만, 카페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당연히
좋은 가이드 서적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분이 카페에서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아, 백다방도 하시죠. 저희 이제 백종원 대표님. 유명한 어떤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푸드트럭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 한번 이 프로그램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실전에서 필요한 팁, 가이드 서적에서 어떤 상황, 개인의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그 아까 앞에 있던 가이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그 가이드 안에는, 불을 높여 봐요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 노하우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최대한 지름길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셀지바드 멘토링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이미 ASM을 보고 잘 판매를 하고 계셨지만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그분 자체에게는 누가 봐주지 않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 알수 없기 때문에 한번 봐드렸었는데, 쉽게 이게 PPC 광고, 아마존 안에서 하는 광고, 아까 이마트 예를 들어드렸었죠. 전과 후입니다.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으셔서 제가 간단한 부분만 짚어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before, after, 지금 이제 그 캠페인 퍼스트라고 돼 있죠.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러닝, 지금 하고 있는 광고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분이 집행한 광고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일즈라고 돼 있는 게 매출입니다. 이걸 좀더 알기 쉽게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풀어봤어요. 전과 후, 제가 고쳐드리고 난 후, 일주일 후의 데이터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 후는 일주일 후, 이제 일주일 전에 아마존 PPC 광고를 최적화를 한번 잡아드렸고, 일주일 후의 변화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쉽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주일 전에는 1775불의 광고비를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매출은 6216불을 내셨죠. 일주일 동안. 혹시 이제 그 달러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공을 세 개를 붙이면서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한국 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주 후 어떻게 되냐? 일주 후에는 1470불을 광고비로 사용하셨고, 일주, 그 다음에 매출을 8310불을 내시게 되셨습니다. 쉽게 광고비는 이전 1755불에서 18%를 세이브를 했고, 리얼 데이터입니다. 매출은 34%가 상승했습니다. 쉽게 덜 쓰고 더 많이 파시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만약에 같은 광고비를 집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 때는 8,310불이 아닌 1,032불을 이제 판매하시게 되셨을 거고요. 일주일 동안. 이거는 다시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고 효율이 62%가 증가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쌀집아들님 같은 경우도 제품 마진율이 40% 정도인데요. 이제 그 마진, 그 순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마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면 40%가 마진이면 4만 원에서 광고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품 마진에서 광고 비용을 집행했으니까 광고 비용을 빼면 이렇게 되고, 주간 순수익은 쉽게 이 간단한 멘토링 통해서 아까 보셨죠. 불을 높여 봐요. 이제 이런 어떤 파트를 통해서 추가로 2,237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한 달로 치면 같은 재원을 활용하지만 좋은 멘토링을 통해서 그냥 900만 원이 호주머니에 다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한 일은 당연히 없죠. 세팅 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900만 원이 한 달에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디렉션이 잡혀 있는 교재와 멘토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마존 안에 있는 광고, 밖에 있는 광고, 지금 아마존 안에 있는 광고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말씀드리기에 부족한 시간인 거죠.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아무리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그 다음날 Q&A까지 저희가 시간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인데, 이제 혼자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쉽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저희 온라인 웹강의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셀링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쌀집 아저씨 같은 분을 불러서 어떻게 PPC 광고를 최적화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나머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따라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명만 받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코칭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다 보면은 애로 사항이 생기고 궁금한 점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 온라인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ASM 되게 중요한 게 저희의 훌륭한 교재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커뮤니티예요. 사실 커뮤니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강의 내용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아까 없던 900만 원이 생기게 하려면 결국은 전문가들과 조언을 받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정말 뛰어난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전략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김연아, 이분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파파존스, 히딩크 감독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박지성 선수. 이런 분들이 원래 좋은 선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선수라고 믿고 있지만, 더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더그 시간 안에 빛을 이렇게 낼수 있는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돈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액션을 그 시간 안에 해야지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ASM은 교재 파트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PDF 교재를 정의원 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는 평생 회원제죠. 커뮤니티와 강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본인 일정에 맞는, 쌀집 아들님도 방사선과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본인 일정에 맞춰서 볼수 있는 무기한 온라인 강의,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어떤 뭐 태블릿 PC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론보다는 비즈니스는 액션이죠. 액션에 중점을 둔 단계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모듈 1,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아마존 비즈니스 시작해야 되겠죠? 아마존 계정 만듭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셀러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정보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 계정을 만들기, 아마존에서 판매된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해외 송금 계좌 세팅하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 액션을 강조하는 스텝 바이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쌀집 아들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강의를 보고 있는데 쭉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보통 강의가 3분, 5분, 15분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이거 만들어지면 그 다음 스텝, 하면 다음 스텝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강의에서 이런 파트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의 아마존 계정에서 매출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쌀씨 마태님이 뭐라고요? 하고 계정을 봤는데 매출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액션에 중점을 둔 강의라는 거 말씀드리고, 총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 1, 1주차에 공개되는 모듈 1, 모듈 2, 2주차에 공개되는 모듈 2,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인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아마존도 바뀌고 여러 가지 광고 플랫폼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변화는 더 극심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6개월, 보통 6개월 주기로 강의가 아예 100% 업데이트가 돼요. 한번 회원이 되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강의와 기존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이 업데이트되는 교재, 책을 샀는데 책이 내년에 돼서 이 책을 다시 보려고 하니 2018년도에 샀던 게 2019년도 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한번 하고 망하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듈 1. 아마존에서 판매 기회가 높은 제품 발굴. 어떤 아마존 시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한 정확한 세팅, 기회의 7가지 요소, 절대 피해야 하는 상품, 상품을 고르는 완벽한 시스템, ASM의 완벽한 상품 선택의 기준, 성공률이 높은 상품 리스트 만들기, 상품 리스트에서 최고의 상품 추려내기, 1주차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2주차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공급 업체에서 이제 상품을 이제 소싱하기 전에 그 샘플을 주문해 보고 아마존에서 수익률을 이렇게 타진해 보는 파트인 거죠. 아마존에서 상품이 팔릴 때마다 얻는 수익 분석, 상품 튜닝에 관한 모든 것. 썰집아들님도 이 상품 튜닝을 통해서 더 높은 마진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썰집아들님 인터뷰 안 보셨으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네, 다음 매출을 쉽게 낼수 있는 보장된 기법, 간단한 3단계 소싱 시스템, 전문가처럼 공급업체 찾기 및 문의하기, 상품 샘플 받아보기, 2주차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네, 3주차에서는 제품 이제 재고 주문하고 브랜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PL로 만들고 이제 재고를 주문하는 단계입니다. 샘플이 도착 후 해야 할 일, 이제 샘플들 보고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기, 여러 개의 공급업체에서 샘플을 받아보고 제일 답변이 빠르고 그다음에 좋은 퀄리티의 샘플을 보낸 애를 선택을 해서 내 브랜드로 만듭니다.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브랜드명 창작하는 방법, 아마존 리스팅 빠르게 세팅하기, 이제 제품이 있으면 제품만 달랑 보내면 벌크죠. 패키징을 해야죠. 패키징과 패키징 삽입물 만들기, 그 다음에 인서트 삽입물, 이제 땡큐 이런 카드가 있어서 이메일 고객의 이메일을 추가적으로 더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어떤 그 오토리스트 구축하는 방법. 오토리스트란 뭐냐? 고객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샀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있으면 추후에 내 다른 제품들이 나왔을 때에도 좀더 안정적인 초반 매출을 내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항공과 해상 운송의 차이점, 그다음에 첫 재고를 주문을 하게끔 하는 강의를 배우게 됩니다. 4주차에는 브랜드 자산 구축 방법, 런칭 대박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 웹사이트를 이용한 글로벌 브랜드 만들기, 오토리스트 기능 세팅하기, 5개의 파트로 구성된 브랜드 키우기, 청사진, 이렇게 4주차에는 배우게 됩니다. 네, 모듈 이제 5, 5주차에는 완벽한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완벽한 상품 페이지,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아마존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제 오버뷰를 보고 나서 전략적 키워드 서칭, 제목 만들 때그 제목을 최대한 활용을, 글자 수를 활용하지만 그 글자 수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순서대로 세팅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올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을 불러들이는 상품 제목 짓기, 설득력 있는 상품 포인트 문안 만들기, 광고 문안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어떤 그런 재원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 유도하기, 고품질 이미지로 상품의 현실감 높여주기, 매출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책정, 완벽한 이메일 자동 답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품평 받아내기. 여기에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매출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책정. 예전에 이제 일반 국내에 셀링 전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렸죠. 왜냐면 모두가 다 팔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싼 제품을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하지만 내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게 됐을 때는 살집아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재고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다음 오더 전까지 제품이 다 팔릴 것 같아서 가격을 올렸더니 더잘 팔렸다라고 하신 파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그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사는데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제품이 줄수 있는 퀄리티가 이 가격에는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비싼 걸 사요. 왜냐면은 이제 싼 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을 올렸을 때더 팔릴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최적화된 제일 많이 팔리면서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걸 이제 알아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6주 차에는 완벽한 상품 런칭,
최신식 고급 런칭과 랭킹 시스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첫 고객 리뷰 받아내기, 아마존 쿠폰 활용하기, 아마존 광고, 판매 랭킹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서드파티 플랫폼, 뭐 서비스, 도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마케팅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7주 차입니다. 어드밴스 마케팅, 고급 마케팅과 방문자 수를 높이는 프로그램. 방문자 수란 내 상품 페이지에 더 많은 고객들이 오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제 말해주는 모듈입니다. 고급 마케팅 시스템과 방문자 수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도구들.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VIP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하기. 수익률을 계산하고 증대시키는 방법. 네, 이렇게 이 파트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 했던 쌀집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아마존 안에서 하는 광고, 밖에서 하는 광고 중 이메일 오토메이션과, 이메일 오토메이션이 뭐냐? 이메일, 이제 고객 이메일 리스트와 이제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포인트가 뭐였냐면 매출을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판매했던 계정, 2월 달에 판매했던 계정 중에서 하루에 아이템 2,500개를 내보내고 한 2,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찍은 그래프, 군데군데 되게 비정상적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매출을 쥐락펴락하는 파트를 어저께 쌀집 아들님과 했었던 인터뷰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이 이제 그 모듈 7에 대한 어떤 감각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듈 8주차, 마지막 주차, 시장 확장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비즈니스 규모 급증시키기, 나의 브랜드에 추가 상품을 더해서 사업 규모를 2배, 3배, 4배에 확장시키기. 쉽게 내 브랜드가 있다는 거는 아이템을 잘 팔고 경쟁자로부터 내 제품을 지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템을 팔면 팔수록 고객에 대한 DB,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제품을 잘 관리를 하면 다음 제품 출시했을 때 기존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첫 번째 제품보다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두 번째 제품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시장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쌀집 아들님도 이제 일본에 이제 아이템을 런칭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률 같은 제품이죠. 단 한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제품으로 월에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게 되고,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물어봤을 때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팅해 놓은 다음에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은 상품을 찾고, 더 나은 아이템 선정, 더 나은 여유 있는 소싱, 더 나은, 더 공들여진 리스팅과 최적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교한 홍보에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쓰고 계시는 거죠. 이게 ASM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플로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일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이 부분. 네.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한 세팅, ASM의 완벽한 상품 선택 기준, 위는 그 ASM의 어떤 단계별 과정 총 4개를 조금 더 그 커리큘럼 교재에 빗대서 풀어본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입니다. 세 번째, 상품 튜닝에 관한 모든 것,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보장된 기법. 일단 다시 한번 3번 한번 봐볼게요. 상품 튜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공급업자로부터 아이템을 소싱하죠. 근데 비슷한 아이템을 팔고 있는 경쟁자들이 아마존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품 리뷰를 보면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공급자에게 얘기해서 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상태에서 상품을 출시하면 그 단점에 있었던 부분을 장점으로 또 어필을, 그 PR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보다 더 잘 팔고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상품 튜닝이라는 게 잘 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매출을 쉽게 낼수 있는 보장된 기법. 그다음에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기. 마진율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들을 불러들이는 상품 제목 짓기. 그다음에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 유도하기. 이게 빨간색인 부분이 뭐 특별히 더 중요해서 된건 아니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자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아서 좌회전 신호 그냥 그려봤습니다. 별 다른 의미는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완벽한 이메일 자동 답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아마존 상품평 받아내기. 아마존 쿠폰 활용하기. 아마존 판매 촉진을 위한 강력한 도구 툴 이용. 노란 색깔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어저께 드렸던 예시를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쌀집아들님과 했던 인터뷰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실제로 저희는 소셜을 통해서 요새는 광고를 많이 하는데, 쿠폰도 홍보하고 어떤 이벤트도 하고 캠페인도 홍보하고 고객 리스트를 모을 수 있는 이제 처음의 통로가 요새는 보통 소셜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뭐 핀터레스트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판 같은 게 아니에요. 해외에는 기업들도 비슷한 전략으로 광고를 해요. 근데 기업은 무겁죠. 개인은 가볍죠. 개인이 훨씬 기발하게 강력한 마케팅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이 기업급 광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 시대의 특혜인 거죠. ASM만이 알고 있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 올리기, 단골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 브랜드명의 상품을 추가함으로써 사업 규모를 1년에 2배, 3배, 4배 확장시키는 방법 순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단계별 과정을 알려드렸고, 이거를 다시 한번 그 4개의 그 그림, 상품 찾기, 그 다음에 이제 소싱, 아이템 리스팅 최적화, 그 다음에 홍보죠. 그 다음에 내 브랜드 두 번째 제품 상품 찾기,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사이클을 돌고 이제 하나씩 모듈을 이제 하나씩 수익 그 파트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돌면 돌수록 더 쉬워지고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이 사업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했었던 제가 이베이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같이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훨씬 무너지지 않는 비즈니스 구조인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 망하더라도 브랜드를 잘 키워놓으면 브랜드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ASM,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재와 어떤 멘토링 커뮤니티 운영에 있었던 건데, 그 외에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드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품 설명인데, 그냥 차이나 컨시어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강의 교재만 보고 커뮤니티만 이용해서 중국에서 아이템을 소싱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뭔가 중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물건을 미국으로든 한국으로든 가지고 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ASM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한 명이 중국에 가셔서 차이나 컨시어지라는 서비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ASMR 입장에서, 아마존 셀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소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가 차이나 컨시어지 서비스고,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템 뭐 100만 원치 산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한번 해드려야 되죠. 그 시니어 입장에서 이미 아이템들을 많이 브랜딩 해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한번 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급자를 대신 컨택해드려야 되죠. 가격도 더 좋은 가격으로 협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만들어졌을 때 검수도 중국에서 직접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장, 뭐 미국 FBA까지 창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회원이 되시면 100만 원을 소싱하시더라도 10만 원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원래 이게 기존 기본 서비스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ASM을 통해서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가 없어요. 한국만의 강점인 거죠. 네, 아무튼 차이나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이제 답변을 하시면 좀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 최대 24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리면서 컨설팅과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서비스들은 단 한 가지를 목표로 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의 제품으로 아마존에서 제품을 런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브랜드 로고 디자인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려요. 어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 초반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운영진 중한 명인데, 그 미샤 쪽에서, 디자인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 개인 브랜드 로고, 이제 양식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인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브랜드 로고 디자인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뛰어난 전략들이 기본 전략 외에 있죠. 네. 이 모든 정보를 ASM 온라인 강의에 수시로 넣기란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나오고 6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되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노하우들은 이런 온라인 웨비나,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신 분들, 제가 한번 직접 뵙고 싶은 분들과, 그 다음에 비슷한 레벨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을 가리켜 드리면서 다른 모든 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스터디 케이스하고 좋은 정보를 그 레벨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네, 뭐 언젠가 다 지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레벨에서 필요한 정보는 되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는 광고에 대한 정보인 거지, 그 외의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게 됐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쉽게 이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성공에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 회원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건데, 399만 7천 원입니다. 이게 다음 50개부터는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회원이 되면 회원 가입비가 있지,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회원님들과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티켓인 거지, 계속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운영의 필요에 있어서 모든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시킬 수가 없어요. 각각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장단점, 그 뭐죠? 애로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단계라든지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직접 커뮤니티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야 되고 오프라인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만 모집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어떤 기간에 모집하고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간이 약 6개월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회원분들이 어느 레벨 이상이 올라가서 카페에 질문이 없어질 때쯤이 보통 6개월이고, 그때 다시 일주일 정도 지금처럼 모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지난 4년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웹 강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정도 아닌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게이지를 하게 될 이제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포트들도 많아졌고, 사실 한번 들어왔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 없는 부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운영비들을 통해서 다음 새로운 ASM 강좌가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통 번역이 들어가고, 이제 기타 운영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미국 기준인데 저희는 미국 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집중적인 컨설팅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가격이 다음 기간부터 이제 얼마 중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선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비싸다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와 똑같은 3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좀 더 부드러운 말로 고치고 싶네요. 포인트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회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를 배우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있는 중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다 좋은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놓치는 그런 가치들,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시간이 이제 주는 그 기회비용, 이것 또한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뭔가 괜찮은 게 있다면 우선 액션부터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이걸 사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내일 또 통해서 오늘 이제 그 전략 대비 이제 오늘 이제 뼈를 보여드렸다면 내일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서 알려드릴 건데 저희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래 게 좋겠죠. 당연히 아래를 선택하셔야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다가오겠죠. 저희는 30일 무조건 환불제를 시행합니다. 보통 그 강의라든지 어떤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강의 뭐 또는 영어 강의 이런 데서 이런 게 없죠. 30일간 무조건 환불제를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후 컨텐츠를 이제 보시고 저희 모듈 4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에 한 개씩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공개되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보실 수 있지만 처음 들어오셨을 때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질문이 오면서 커뮤니티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슷한 레벨에서 어차피 그 레벨의 속도에 맞춰서 강좌가 열리는 거거든요. 미리 열어놓는다고 해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하지 않아요. 집중도 있는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강의를 오픈하는데 30일간 이제 모듈 4까지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환불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30일 무조건 환불제를 시행합니다. 조건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카드도 취소가 되고 뭐 무통장 입금을 하셨던 분들은 또 바로 환불이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듈 4까지만 보고 이거를 결정하기가 너무 아쉽다. 마케팅적인 부분, 아이템 소싱이라든지 최적화 부분은 모듈 4까지 다 나와있지만 그 외에 난 마케팅적인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그걸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6개월간 예전에 이 제도가 나오고 6개월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ASM 리스크 제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만큼 봐도 되는 제도입니다.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이고요. 이거는 무조건부는 아니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어느 기간 안까지 아마존 비즈니스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 모듈이 오픈되면서까지 적정한 시간을 저희가 분배해놓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조건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ASM을 듣고 직접 저희가 알려드린 전략을 실행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ASM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셨다는 조건 하에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셨던 수강비 전액 그 다음에 ASM 비즈니스를 당연히 6개월간 진행하셨다면 재고도 사입을 하셨을 텐데요. 그 재고도 150만원의 상당까지 저희가 사입을 해드리는 ASM 리스크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입니다. 네, 리스크 제로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입니다. ASM 일단 뭐 이 중간에 하도 많이 나온 질문이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통 상품 소싱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많으면 500만원 사이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마케터 분이셨는데 오고 싶은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얼마를 모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료를 제외하고 한 500만 원 이내 정도면 충분히 하나의 아이템을 여러분의 아이템으로 재고를 한 500개 정도 가지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좀더 비싼 제품이라면은 좀더 들어가겠지만 사이치바틀님 같은 경우도 보통 200, 300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한700 정도에 시작하셨지만 충분히 700 정도에 시작하셨던 분인 거죠. 네. 갑자기 좀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6개월 환불 보장 정책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사입하신 재고에 150만 원이면 6개월 정도에 150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몇천만 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재고, 남아있는 재고, 판매하고 남아있는 재고를 사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기준이 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냐고 하시는 분들인데 매출이 천만 원이냐, 뭐 이천만 원이냐, 삼천만 원이냐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매출을 얼마를 하고 있든 팔렸든 안 팔렸든 상관없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을 적용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걸 소개해드릴 최대한 뜸을 들인 건데. 패스트5가 이제 이번 모집 기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보면은 가장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살치바들님이 지금 키운 브랜드도 어떻게 잘 설득해서 제가 사고 싶은데 아무튼 처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저희가 같은 가격을 내고 더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높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패스트 5 액션 테이크 특별 대우는 뭐냐? 지금 현재 저희에겐 114명의 한국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열정이 있고 액션을 빨리 취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니고 혜택입니다. 혜택. 오늘 액션을 빨리 취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드리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제 첫 가입자 5명에게 강의를 듣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인 거죠. 특별 보너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집 기간 종료 후 1주 후, 1주 후라는 뭐냐? 모듈 1을 보신 후에 후부터 5명을 위한 오프라인 컨설팅을 주 1회, 일요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인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일요일에 1회 이렇게 한 달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국에 ASM이 들어오고 나서 전 기수 포함해서 한 번도 없었던 건데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마인드셋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전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 이미 한분 결제하셨어요. 이미 한분 결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4명에 한해서 이 보너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는 없어요. 어차피 100%한달 안에 환불되기 때문에. 근데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강의 모듈 1 오픈인가요? 아무튼 30일간입니다. 모집 기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분이 최대한 자세히 많이 보고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돈을 빌려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어차피 그 의지 자체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풀 패키지, 이 모든 혜택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1회만 내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 질문 분명히 나올 텐데 저희는 왜 이걸 알려주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혹시 FAQ에 그 질문이 있다면 그때 답변해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Q&A를 진행할 건데요. 혹시 상품화되지 않은 물건의 아이디어만으로도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례도 있는지요? 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보통 그거는 뭐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 같이,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코스도 있긴 한데, 이제 ASM은 그런 코스는 아니고, 아무튼 상품화되지 않은 물건의 아이디어만으로도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례가 있지만, 저희는 실제,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만든 아이템을 파는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를 만들 시에 브랜드 명이나 로고가 유사하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면 어쩌지요?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런 브랜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마크 이제 보는 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걸리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뭐라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된 무이자 할부 카드가 있나요? 네네. 저희 강의가 3개월까지 할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신한, 국민, 농협, 삼성, BC, 하나, 롯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로 지금 안내가 나가는 것 같은데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카드사,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 쪽에서 하는 거여서. 네, 다음 질문. 초, 중, 고급 강의료가 합쳐진 것인가요? 아마 제가 웨비나 진행하는 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게 된 것 같은데, 웨비나는 일단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ASM 교재가 하나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ASM을 일단 마스터하게 될 때, 또 이제 아이템마다, 본인이 다루고 있는 아이템마다 조금씩 다른 마케팅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선시키고, 혹시 어떤 특화된 분야가 더 정교하게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런 또 코스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ASM은 초, 중, 고급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어떤 정석처럼 그 딱 한 파트로 되어 있는 거고 이 파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강의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회원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의를 사시는 게 아니라 한번 강의를 사면 다음 강의 다 회원에서 가는 혜택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1회선 그런 강의료가 이 금액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패스5 저번 주에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미 정해졌죠. 네, 이미 이 강의를 2회로 구성했기 때문에 패스5를 두 번 해서 10명의 회원을 이제 그 강의에 포함시키는 게 패스5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당연히 패스5 정해져 있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 4명이 더 들어오실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이미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10명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5라고 해서 그날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지만 총 10명입니다. 그 10명 이제 친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재밌네요. 네, 저희 ASM 회원들 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해외에서 한국인이 영어를 그렇게 생각보다 유창하게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신 분이라든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이 저희 이제 해외에 계시지만 한국 ASM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고급 방문 시 대면 상담 혜택 뭐 이런 거 없나요? 이유 없는 대면 상담 혜택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대면 상담 혜택은 없고 대신에 뭔가 공부를 해오고 저희에게 상담받고 싶은 명확한 아젠다가 있으면 그거를 알려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번 기수는 몇 명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저희는 한 30명 내외로 첫 기수당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모이고 사람들 이제 환불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불 기간까지 고려해서 보통 30명 정도를 남깁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는 광고나 이런 부분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정해진 웨비나에서 끝나게 됩니다. 30명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기 모집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입니다. 매 기수마다 약 30명 정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14명 정도로 집계가 최근에 됐습니다.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봤는데 114명입니다. 한국은 현재. 네. 네. 첫 모듈이 언제 시작인가요? 3월 8일 날 시작됩니다. 3월 8일 날 모듈 1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가입하시면 웰컴 모듈 총 5시간 분량으로 한 10몇 개의 강좌로 쪼개져 있는 이제 기존
ASM 인터뷰 어떻게 했는지의 인터뷰와 이제 모듈 1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라든지 개념, 비즈니스를 세우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다음 질문. 혹시 정모 하시나요? 오프라인 모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의 모든 기본적인 시스템은, 지원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각 뭐 부산, 각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교육 목적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미국에 있을 때라든지 한국에 있을 때 뭐 송년회 뭐 이런 거 정도는 하지만 웬만하면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잡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 비정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커뮤니티 현황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최적화 파트인데 실제 사례를 들여서 이게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되면 그분의 계정 정보가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만지면서 최적화할 때 보통 오프라인 모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따로 이제 그 말씀을 그 레벨에 맞는 어떤 것들을 조언을 드린 형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정기 오프라인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답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3월 8일까지입니다. 3월 8일, 모듈 1이 오픈되는 날까지가 모집 기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환불도 1개월 환불과 비교, 전액 환불인가요? 네, 전액 환불 플러스 사입하신 재고의 150만 원까지도 저희가 사입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6개월 환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런 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저희의 만족도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그만큼 강의가 자신 있고 들어오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어떤 파트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ASM은 아마존에서 판매한 전략을 알려주는 시스템인 건가요? 그렇죠.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시스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냥 딱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선물, 투자, 뭐 로봇 같이 뭐 딱 강의료 딱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교육과 멘토링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운영진들은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에 관련된 비즈니스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업가가 알려주는 그 다음에 좋은 교재로 알려주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패키지인 거죠. 질문 CMS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독점하면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고급 정보를 왜 알려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전략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아이템을 했을 때 하나의 컨셉으로 밀고 나가야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애플 그만큼 잘하는데 왜 애플이 컴퓨터 관련 시장을 다 못 먹었지? 또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라 옷 뭐 적당히 예쁘고 싸죠. 왜 자라가 다 못 먹었지 시장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브랜드는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저희가 이 시장을 다 먹고 싶어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자라가 옷 팔죠. 예를 들어서 자라는 이제 아만쇼 세계 4위 부자가 만든 스페인 그 브랜드인데 자라 뭐 그 옷 브랜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라가 내고 있는 매출이 클까요? 아니면은 지금 ASM이 내고 있는 연 2조 원의 매출, 이 ASM 회원들이 전부 내고 있는 연 2조 원의 매출이 클까요? 솔직히 제가 자라 매출을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를 취급하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M 유저 한 명이
ASM에 있는 이 그룹의 수익률보다 더 크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 제 개인적인 욕심, 제가 이걸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일단.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전 세계에서 물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에 있고 여기에 수강생들을 리드하고 있는 대표자인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욕심과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성공하는 사업가들 쌀집 아들님 전 정말 잘 되실 거라고 보는데 매년 해가 그런 분들과 뭔가 역할을 나눠서 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즈니스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그림을 만드는데 제 사람을 뽑고 제 파트너를 제가 구하는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이 프로그램 누가 할 수 있나요? 대학생부터 은퇴하신 분들, 전문직에 있는 분들 다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개인 브랜드를 만든 이 비즈니스는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저랑 협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되게 좋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이 자체 운영함으로써 저한테 얻어지는 것과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네, 다음 질문.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영문으로 메일이나 문서가 오면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계정 세팅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계정 세팅해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야 돼요. 영어로 돼 있어요. 어렵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존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알려드릴 건데 쉽게 찾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찾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가입하는 거 말고 판매를 하는 시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CS가 많은 제품은 고르지 않습니다. 저희 ASM 상품 선택 기준 중 하나예요. 네. 그래야지 자동화 시키는데 편리하고 1인이서 여러 개의 상품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재고를 할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처음 아이템, 그 리스팅 최적화를 할 때 필요한 어떤 광고 문안. 저도 영어를 좀 하고, 저희 직원도 영어를 좀 하지만, 전문 그 시장에 맞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 시장에 맞는 그런 광고 문안을 저희가 오더한 그 디렉션에 맞춰서 뽑아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웃소싱. 좀 어려운 것 같은 건 아웃소싱.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쌀집 아들님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진 제작이라든지, 뭐 카피, 뭐 이런 것들.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하지만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판매자가 알아야 될 영어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살짝 필요할 수 있지만, 뭐 비슷한 겁니다. 저희가 차에 타서 시동 걸 때 스타트 버튼 누르죠. 그게 스타트가 영어로 써져 있다고 해서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한 어떤 영어라든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구글 번역기 정말 잘 돼 있죠. 구글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이 비즈니스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모집보단 분기별로 4회 정도 모집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중해서 그 단계별로 회원들을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좀 6개월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4회 정도로 쪼갰을 때는 저희 그 무역 파트, 저희가 회사가 무역 파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팔아봐야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든 어떤 그 외의 조언이든 교수가 비즈니스 어떤 경영학 교수가 비즈니스를 컨설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세 가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 컨설팅 파트, 그 다음에 교육 파트, ASM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무역 파트 세 개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체하지 않을 정도로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회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다른 멘토들, 운영진 외에 성공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서부터 차츰 회원 이제 모집할 수 있는 수를 차츰 더 늘려나갈 거긴 한데 일단 그거는 한번 모집할 때 모집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지 분기별로 쪼갰을 때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만약에 뭐 3회 정도까지는 maybe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두 번 정도에서 모집 인원수를 늘리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두 번 정도가 굉장히 좋은
적당한 거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뭔가 좀더 빠른 뭔가가 나온다면 좀 횟수를 늘려보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품을 업체에서 구매할 때 보통 현금으로 구매를 할 텐데 카드로 구매도 가능한 경우도 있었나요? 상품을 업체에서 구매할 때 잠시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전 보통 카드로 구매를 하거든요. 아,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할 때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할 때 현금으로 구매를 할 텐데요. 보통 현금으로 하는데 결제 옵션은 좀 많아요. 결제 옵션은 카드로 연동해서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가 붙어서 아무래도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고 요새 뭐 에이전시들이라든지 차이나 컨셉조차도 뭐 한화, 위안화, 그다음에 달러화 이렇게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도 알리페이라고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카드로도 결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비추드립니다. 뭐 일단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고 또 어떤 상품인지 누구와 어떤 계약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일단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동영상 강의에 교육 책자는 없나요? 저희 이제 그 네이버에서 마케팅 트라이브 이렇게 치시면 미니 코스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데 원래 2월 28일까지만 이제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휴일도 많이 껴있고 그러다 보니 일단 조금 더 오래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중국 공급 업체랑 컨택할 때 필요한 영어로 된 템플릿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외에 뭐딱그 교본, 교육 책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필을 할까 생각 중인데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필을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은 뭐 저희 회원들한테 제공되는 교재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자, 미국은 상표권 등록을 하는데 보통 2년 걸린다고 하고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도 준비 중인데 상표권이 있어야 아마존에서 브랜드 등록을 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의 브랜드로 작업을 한다 하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고 수익률이 나서 이제 보통 뭐꼭 200만 원은 아니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수수료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 기간도 있지만 일단 걸어 놓으면은 일단 됩니다. 걸어 놓으면 상표권 등록이 나오죠. 걸어 놓는 데까지는 얼마 들지 않습니까? 특허랑 비슷한 거예요. 특허 국내 상표권이랑 비슷한 건데 국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미국도 뭐 6개월 또는 1년 뭐이 정도. 네,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상표권을 등록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표권은 나중에 천천히 등록하는 겁니다. 내 브랜드, 내가 원하는 로고로 그 상품은 얼마든지 상표권이 없어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표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때 상표권을 걸어 놓는 거죠. 2년 정도 걸리는 거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내 상표권을 등록만 해놓으면 등록할 때 보죠. 이 똑같은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미국 그 등록해 주는 데서 봅니다. 없으면 일단 등록해 놓으면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등록한 서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브랜드를 이제 서류상으로 갖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포인트는 아마존에서 내 브랜드로 파는데 상표권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아마존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마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개 국가인가요? 일단, 뭐, 묶여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북미 계정이라고 하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은, 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 뭐 일본은 따로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ASM 처음 시장은 미국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나의 계정에서 몇 개의 그 대륙별로 계정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 네,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사업자가 없어도 아마존 비즈니스는 시작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돼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겠다. 돈이 들어오는 거에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시점에서 하시면 되는데, 한뭐 2천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생기게 됐을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해보시고 나서,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가 없어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어야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등록이 된 판매자에게 주어진 혜택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건 아마존 내에서 본인의 브랜드에 쉽게 말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됐을 때 그 브랜드가 달린 제품에 좀 더 많은 컨트롤 영역을 주는 건데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는 상표권이 없어도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상표권이 있어야지 브랜드 등록은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혜택이 없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상품으로 다른 판매자가 내 리스팅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지키기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혜택 뭐 저도 브랜드 레지스터리에서 상표권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있어도 상세 페이지에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림도 넣고 뭐 하는 건데 그림을 넣는 칸은 이제 이미지 쪽이고 그거는 이제 따로 또 받아야지 더 상세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일단은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내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존에서 그 방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 김범수였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